자, 이 시간에는 재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재생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흔히 들으신 대로 하면, 뇌신경세포가 한번 죽으면 절대로 새로운 그 죽은 뇌신경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신경세포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결국 내 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어서 많은 그 뇌경색을 앓았거나 중풍 이런 경우에 내 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더라. 이런 그런 좀 절망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간경화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죽으면 재생하지 않는 세포들이 또 신장세포들이다. 콩팥이 병이 나서 신장세포가 죽으면 그거는 재생하지 않는다. 또 이제 또 하나 재생하지 않기로 유명하게 알려진 것이 바로 연골 조직입니다. 연골입니다. 이 연골이 닳아서 없어져서 생기는 그런 병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뭐 관절 그 요즘 그 인공 관절 수술하는 수밖에 없다. 왜 연골은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왔고 배워 왔습니다. 또 특히 한국에서는 이 간 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 뭐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거는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왜 그런 말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럼 간 세포가 재생하지 않으면 뭐 B형 간염, C형 간염 걸려가지고 간 세포가 많이 파괴돼 버리고 그러면 이제 재생하지 않으면 간이 옛날 그대로 완전히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들이 소위 그 이런 얘기들이 옛날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식 수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콩팥을 한쪽 콩팥을 그 아주 가까운 가족에게 기증을 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자, 오른쪽 콩팥을 기증을 했다. 아버지가 지금 아주 콩팥이 나빠져서, 이제 아들이 오른쪽 콩팥을 한 개를 아빠에게 기증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아들 몸 안에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왼쪽 콩팥이 커져요. 네. 자, 왜 커져요? 커져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콩팥 두 개를 가지고 피를 잘 걸러냈는데 이제 한 개를 아버지한테 줘버렸으니까
피를 걸러내는 그 효율이 어떻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피 속에 있는 많은 노폐물을, 충분히 걸러내려면, 옛날 사이즈로 한 개만 가지고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거의 그 두 개 정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콩팥이 그 아빠한테 오른쪽을 떼내준 순간부터, 이게 자라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콩팥이 어느 정도까지 다 자라야 될지 모르고 계속 자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뱃속이 콩팥으로 꽉 차버려요. 그런데 그 희한하게 그 딱 적당한 사이즈까지 자라면 그때부터 안 자라요. 네. 자, 이거 누구한테 박수를 보내야 되겠어? 하나님께 박수를 받아야 돼. 네.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 그 지식의 차원 안에서 의사라는 걸 하고 있으니 그렇게 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한계를 떼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피를 걸러낼 수 있도록 뭐 크게 만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은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인본주의적으로 우리 인간이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차원이 최고의 차원이다. 그러면서 의학적으로는 콩팥이 다시 커질 수가 뭐예요? 없다. 이렇게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 유전자의 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그래서 콩팥 세포, 심근 세포, 여기 이제 심장의 그 관상동맥 이 막혀가지고 심근경색이 일어났다. 심근경색이 일어났다는 말은 결국은 심장세포들이 막혀, 혈관이 막히는 바람에 산소공급을 못 받아서 심근세포들이, 심근이란 말은 심장근육이란 말입니다. 심장근육세포들이 산소공급을 못 받아서 좀 죽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죽은 부위에 죽은 세포들이 제거되고 거기에 흉터가 생깁니다. 이제 그러면 그 죽어버렸던 그 심근 세포가 나중에 죽어버리고 없어졌으니까 그 부위에 새로운 심근 세포가 생겨가지고 다시 옛날로 회복할 수 있을까? 절대 없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뇌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콩팥도 뭐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콩팥 이식을 떼서 이식하고 나니까 어떻게? 이게 커진 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한 게 웃겼어요, 안 웃겼어요? 웃겼어. 부족하고 좀 더 콩팥 세포가 필요하게 되면 다시 콩팥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현상을 관찰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혹시 내 세포도 다시 재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간도 다시 재생이 돼서 간 경화가 완전히 없어지고 간이 완전히
새 간이 될 수 없을까? 이런 이제 가능성을 그때부터 의학계에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학이 또 발전하면서 줄기세포라는 것을 알게 돼서 줄기세포가 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줄기세포가 뭔지 몰랐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은 이 줄기세포가 아주 유명해진 국가죠. 그 한때 유명했던 그 황우석 교수가 이 줄기세포의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한때는 무슨 말까지 했게요. 줄기세포 연구를 하면 대한민국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왜? 그 줄기세포를 잘 발달시키면 의학에 대해 일대 혁신이 일어나서 많은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말이 전혀 안 되는 말이 아니라 상당히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여러분이 이제 좀 알게 되면 아하, 내 세포도 재생이 가능하구나. 아, 콩팥도 재생이 가능하구나. 심근세포도 재생이 가능하구나.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줄기세포가 뭐냐? 한번 봅시다. 이 줄기세포를 연구를 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서 줄기세포란 게 뭐냐를 제가 조금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요게 이제 무슨 그림이냐 하면 요거 요거는 뭘까요? 여기 네, 나팔관입니다. 자, 나팔관은 양쪽으로 자궁 양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나팔관이에요. 나팔관. 그러니까 이제 이쪽 반대편에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자궁, 요 자궁 안이에요. 자궁 안. 그 요걸 뭘까? 난소. 그래서 이제 28일 만에 한 개씩 난소에서 난자를 내보냅니다. 난자를 탁 내보내요. 그 난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엄마 유전자, 네? 엄마 유전자. 여기 이제 난자가 여기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여기 난자 속에 핵, 여기 나왔죠. 난자가 나오면 나팔관으로 들어갑니다. 이 난자가 나팔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다가 엉뚱한데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궁 외 임신이라는 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자궁 외 임신이라는 게 왜 생길까? 이것도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난자가 탁 나오면 난자가 나팔관이 어딘지 알까?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 몸에 어디에 암세포가 탁 생기면 T세포가 어디에 암세포가 생긴 줄 알까? 모르죠.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괌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무인도 조용한 모래사장에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면 오키나와로부터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저 모래구덩이를 파고 그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바로 엄마 거북이는 떠났어요. 어디로? 오키나와로. 그 거리가 상당한데 천 몇백 킬로 정도 될 텐데 떠났어요. 엄마 거북이는 왜 해필 여기 와서 알을 낳았을까? 자기가 30년 전에 여기서 태어났어. 그러면 그 엄마 거북이가 자기가 여기서 태어났다는 건 어떻게 기억을 할까? 모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꾸 그걸 거북이가 기억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고를 뭐라고요? 콩이 지 스스로 싹이 난다고 그러니까 콩본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본주의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거북이들이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들이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새끼 거북이들이 여기서 이제 태어나요. 태어나면 여러분이 저걸 보면 참 신비롭게 놀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저걸 그냥 보면 사실대로만 봐. 아,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가네. 그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께 다 진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진실 속에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힐링 파워, 자연 치유력이 있으니까. 그 생명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진실을 볼 때 여러분이, 아, 하게 되는 거죠.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그림이? 자, 좀 이상한 걸 좀 볼 줄 아세요, 좀. 그냥 사실, 바다로 가네, 그러지 말고. 쟤네들이 왜 한 놈도 빠지지 않고, 일제히 한 놈도 예외 없이 다 바다로 가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렇죠? 얘들이 뭐 바다로 가게 돼 있는 거 알아요? 뭐 엄마 거북이가 알 이렇게 놔놓고 얘들아 너희들이 너희들이 50일 후에 깨어나거든. 이 파도 소리 나는 대로 가야 돼. 응? 그렇게 뭐 얘기해서 애들이 뭐 어떻게 자기들이 바다로 가야 되는 걸 알아요? 그게 일제히 전부 바다로 가. 거꾸로 뭐예요? 숲속으로 가는 화놈도 없어. 왜 그럴까요? 자. 그거나 이 요 자식들이 바다로 가는 거나 암세포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가는 거나 다 같은 원리다 이 말이에요. 결국 누가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유전자를 다 조절해서 방향을 조절해서 얘들은 꼭 바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바다가 뭔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고 싶어 이쪽으로. 응? 기린이 뼈를 보니까 어떡해? 먹고 싶어. 왜? 몰라. 이렇게 신비롭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생명체는 신비로운 힘, 그 생명 에너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은 적어도 현대 의학은 신비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신비로운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설명이 뭐예요? 불가능한. 그래서 갑니다. 자, 얘들은 자기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게 모르고 가게.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자기 몰라.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얘들이 바다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얘들이 어디로 가고 있게?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는 어디로 갔는데? 오키나와. 얘들이 오키나와가 어딘지 엄마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나 갑니다. 박수! 이런 놀라운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딱 이런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냥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간다는 사실 차원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진실 차원을 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 진실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는 거야. 그렇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 힐링이라는 것이다. 자, 여기서 배우는 이 교훈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봅시다. 맨 이제 빠리빠리한 놈들이 이제 앞장서서 갑니다. 그렇죠? 얘들은 이제 곧 물을 만날 겁니다. 그렇죠? 얘들 어떻게 가요?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철퍼덕. 이게 뭐냐 이게? 생전 처음 뭐예요? 물을 만난 거예요. 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물에 탁 맞는 순간 얘들이 안 걸어요. 안 걷고 뭐 해? 수영 레슨 받았어요. 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얘들을 오키나와로 보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갑니다. 그러면요, 이제 상어들이 나타나. 이제 뭐 큰 상어들은 이런 거 뭐 취미가 없지만, 그 좀 조금 작은 상어들이 요것들을 잡아먹는 상어들이 있어. 근데 얘들은 상어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상어, 얘들을 잡아먹는 상어들만 근처에 나타났다 하면, 요 거북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해만 쳐요. 왜 햄 치면, 상어가 거북이 새끼인 줄 아니까. 해만 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물에 동실동실 떠. 그러면, 나무 토막인가 보다 하고 상어 안 잡아. 근데 이 거북이 새끼들은 자기가 왜 움츠렸는지도 몰라. 하여튼, 희한하죠?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태계가.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배가 고파. 근데 뭘 먹어야 될지 애들 알아 몰라? 몰라요. 뭘 먹을까요? 얘들 뭐 동작도 재빠르지도 않고 뭐 스피드도 별로고 뭘 먹을까? 그 뭐 아무리 봐도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 근데요 저 멀리 희끄무리한 것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나타나는데 처음 봤어. 생전 처음 봤어. 저게 뭘까? 근데 애들이 그 희끄무리한 것, 둥그스름한 것들이 촤 뭘까? 해파리.
해파리를 딱 보는 순간 침이 꼴깍 넘어. 왜? 그게 땡겨.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 얘들은 엄마 젖 이런 거 안 먹어. 해파리 봐. 아, 저거 맛있겠다. 미리 결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병 나면 미리 낫도록 결정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 이제 미리 낫도록 돼 있는데 안 낫는 것은 이제 우리는 무엇에 방해를 받아? 양력의 방해를 받고 나의 거짓 나의 나가 자꾸 의심하고 자꾸 불안하고 무섭고 그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그 방해를 받지 않는 그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면서 애들이 점점 자라면서 먹는 음식도 어느 시점에 가면 어떤 걸 먹게 돼 있고 다 정해져 있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까지는 젖 먹고, 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계획이 탁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계 프로그램이 다 신비롭게 짜여져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들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오케이, 나와요. 그러면 그 근처에서만 살아. 그리고 이제 새끼 낳을 때가 되면 어디로 오게? 괌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나는 괌에서 태어났는데 괌 가는데 이거 내비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비 필요해요? 없어요? 얘들의 내비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느 놈은 괌 출신이고 어느 놈은 오키나와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더 확실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걸 탁 이렇게 책에서나 인터넷에서 탁 보면 진실이 탁 보여. 아 이거면 좋겠다. 자 여기가 알래스카입니다. 그렇죠? 예, 캐나다. 캐나다하고 알래스카 국경에 그 근처에 있는 여기는 밴쿠버, 시애틀 이제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보면 연어가 제가 좋아하는 연어가 알아서 기세요. 연어가 네 가지 종류예요. 더 자세히 나누면 다섯 가지 종류인데. 이 연어들이 이 태평양, 그 어디서 태어나냐면, 이 산 속에서 태어납니다, 연어들은. 그러니까 이 시애틀, 거기 가면 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시애틀, 그러니까 워싱턴주죠, 여기는. 여기 오레곤주, 여기는 강도 많고, 막, 산도 굉장히 좋아요. 계곡도 좋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엄마 아빠 연어들이 바다에서 바다를 떠나서 이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 내륙에서 이제 알을 낳고 이제 부화해서 이제 연어가 탄생하잖아요. 그리고 알 낳고 이제 아빠 연어가 와서 수정하고 나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돼요? 죽어버립니다. 탁 그 끝나면 그대로 죽어요. 그래서 그 연어들이 그 와서 알 낳고 수정하는 그곳에 가보면 정말 숙연합니다.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막 물을 막 거슬러서 올라오잖아요.
그 막 상처 여기저기 다 긁히고 막 형편없어요. 크 올라왔어. 그래서 4년 동안 이 태평양을 돌다가 때가 되면 쫙 올라와. 그래서 거기서 알 낳고 수정하고 엄마 아빠 연어는 죽어요. 네. 그래서 막 죽은 연어들이 막 이렇게 둥둥 떠고 떠고 있어요. 네. 그 보면 야 애들은 4년 동안 살다가 이 새끼들을 위하여 어떻게 네, 몸을 던지고 그러고 죽고. 그러면 이제 이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태어나가지고 자기는 무슨 년인지 알게 모르게 모르죠. 어느 가문 출신인지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연어들이 이제 여기서 연어 새끼죠. 요만한 것들이 내려와서 태평양을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각종 연어마다 도는 코스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 자기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탁 갑니다. 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모든 종류가 다 같은 코스를 가요. 이까지는 다 같이 가다가. 아예 핑크 요것들은 싹 돌아가요. 야야 어디 가냐 그러면 몰라 우리도 나도 몰라요. 걔네들은 이제 크면 이 핑크 연어가 되고 그다음에 코호 그다음에 얘들은 또 일로 가다가 얘가 갑자기 3000보로 쭉 빠져버려요. 어디 가 그러면 몰라 그러고 가요. 그런데 제일 멀리 가는 놈들이 이제 싹 가요. 그래서 얘들도 4년 동안 돌면서 충분히 이제 몸이 자라고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가. 세상에 어떻게 알고? 이제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연어들이 물 냄새를 기억하는 것 같다. 그렇게 연어 본위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면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이 무슨 주의로 변해야 됩니까? 신본주의 사고 방식을 하는 사람이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두렵지도 않고, 뭐예요? 불안하지도 않고, 아하, 하나님이 정한 코스가 있구나. 그러면, 네, 나를 그 코스에 맡기자. 그게 최선이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요즘 그렇게 구워 먹는 삼겹살 같은 거 먹게 돼 있지는 뭐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거 처먹으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대로 그러니까 삼겹살 먹는다고 하나님이 병 준 거, 미워서 병 준 거, 벌 준 거 뭐예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지 않는 코스로 가다 보면 자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그 계획된 코스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회복시켜 주시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간이 경화가 오더라도, 심근경색이 왔더라도, 뇌경색이 뭐요? 왔더라도, 하나님의 그 코스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유전자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회복시키셔서 완전히 본래대로 치유하실 수 있다. 자, 이제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까지 이렇게 해 드리게 된 시작이 왜 그랬어요? 뭐 얘기하다가 일로 왔어? 자궁 왜 임신이 왜 될까? 그렇죠? 자궁 왜 임신. 자. 그러면 자궁 왜 임신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자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가고 뭐예요? 지 마음대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난자가 지 마음대로 갈 리는 없죠. 난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대로 가지 못하게 한 잘못된 신호가 있었다 이 말.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게 악령이다. 그러면 내가 임신할 즈음에 이제 난소에서 난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그 난자를 다 나팔관 안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 기가 막히는 일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무슨 영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됐다. 그래서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네. 자, 그것도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이제 신본주의적 사고를 하시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댕겨도 여러분의 사고 방식 자체가 인본주의에 굳어 있으면 그거는 말짱 뭐예요? 말짱 도루묵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뜨이게 된 거죠. 드디어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볼 수 있는 눈? 진실을 볼 수 있는 눈.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래서 줄기세포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이제 이 난자가 나팔관을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해필이면 그때, 아빠가 아주 좋은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빠가 자기의 정자를 엄마 속으로, 엄마 자궁 속으로 탁 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빠의 정자가 요 뭐예요? 요 이제 난자고 요 꼬랑지 있는 게 정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크게 그리면 바깥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자들이 3억 개 내지 5억 개 되는 정자들이 참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참 남자들은 이 정자 시대부터 힘든 거야. 몰려온데 몇 놈만 성공해요. 한 놈만 성공해요. 그래서 정자가 팍 몰려와가지고 난자에다가 대가리를 콱 박아요. 이렇게 대가리를 콱 박으면 이 대가리를 박은 순간에 이 외부에 있는 이 황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굳어져가지고 다른 놈은 대가리를 쳐박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 그래서 이 남자는 정자 시대부터 경쟁의 희생이 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여기서 정자가 대가리를 탁 쳐박으면, 여기 있는, 정자 대가리에 있는 건 누구 유전자요? 아빠 유전자죠. 아빠 유전자를 탁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난자 안에서 엄마 유전자하고
아빠 유전자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 그것을 수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난자를 수정란이라고 불러요. 수정란. 근데 이 수정란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한 개가 두 개로 되고 네 개로 되고 여덟 개가 되고 이러면서 날이 갈수록 이 3일째는 여덟 개가 되고 나흘째는 64개가 되고 5, 6일이 지나면 아 이런 이제 축구공처럼 돼요. 속은 물이야. 속은 물. 이게 이제 공인데 이거 공으로 보면 됩니다. 이 속은 여기 보면 물이 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 6일 정도 되면은 이 축구공이 이 자궁벽에 붙어요. 그거를 착상이라 그래서 착상이 돼. 딱 붙으면 여기서 놀라운 또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 여기 이제 자궁벽이고, 여기 이제 공입니다. 그렇죠? 그 여기 물이 차 있어요. 딱 여기 자궁벽하고 접촉되는 부위에 이런 핑크색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 예. 세포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물 안에서는 이 핑크색 세포가 생기는데, 바로 이 핑크색 세포들을 일컬어 줄기세포라 그럽니다. 줄기세포. 그 다음에, 그래서 공 안에서는, 물 속에서는 줄기세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자궁 쪽에서는 이런 회색세포가 생겨서 나중에 뭐가 되냐 하면 태반이 됩니다. 태반. 아시겠죠? 그래서 자궁 쪽에서는 태반세포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 공 쪽에서는 줄기세포가 태어나서 결국은 이 줄기세포들이 뭐가 돼? 아기가 돼요. 그래서 줄기세포.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이제 날이 갈수록 줄기세포 숫자만 늘어나. 그러면 9개월 동안 내내 줄기세포만 늘어나면 나중에 나올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줄기세포 뭉태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저게 왜 줄기세포라 그러냐 하면은 저 줄기세포들이 각종 여러 가지 세포가 된 거예요. 가지 세포. 그래서 저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이제 줄기가 있겠죠, 줄기. 가지는 어디서 뻗어나오는 거요? 줄기에서 뻗어나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 가지예요. 아세요? 그 말은, 여러 가지라는 말은 한 줄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들. 그래서 이거는 뇌세포, 이거는 간세포, 콩팥세포, 다 줄기 세포에서 나온 가지 세포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줄기 세포가 중요한 거예요. 줄기 세포만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세포들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냐 하면, 줄기 세포 안에는 모든 유전자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요 줄기세포를 뇌세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줄기세포 안에 뇌 유전자 있게 없게? 있어. 그거 꺼져 있어요. 그것만 딱 켜주면 돼. 그러면 그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줄기세포를 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줄기세포 안에는 뇌 유전자도 있고 폐 유전자도 있고 간 유전자도 있는데 걔네들은 안 켜주고 무슨 유전자만 켜줘? 간 유전자만 탁 켜주면 그 줄기세포는 간세포라는 가지세포가 된다. 자, 이제 이해가 갔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 이거를 알면, 아, 줄기세포만 있다면 어떤 세포든지 어떤 가지세포든지 다시 뭐예요?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요게 재생에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만약 내가 뇌경색에 걸려서 어떤 뇌세포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를 조절하는 뇌신경 세포가 죽었다. 그래서 뇌경색이 좋아졌긴 좋아졌는데 아직도 오른쪽 다리를 뭐요? 전다. 그러면 여기에 그 뇌경색 중풍 왔을 때 죽었던 그 내 오른쪽 다리를 조절하는 뇌신경이 다 대처가 되면 마비가 풀리겠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 여러분이 그 저 우리 홈페이지 회복력이 보면 한태문 씨라는 분이 있어. 그분이 중풍이 그냥 왕창 걸려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할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뉴스타트에 딱 와서 정신을 탁 차렸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여보 물 한 잔 가져와 이러지 않고 내가 가서 물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결국 물 마셔. 그러니까 물도 많이 썼고 형편없이 그러다가 점점 한 달, 두 달 가면서 뭐예요? 뇌세포가 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생을 언제 잘할까? 재생이 되는구나 라고 일단 알아야 돼. 아시겠죠? 알아야 돼. 그 알아서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내가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알았다. 그 다음 믿었다. 뭐예요? 희망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알았다. 경상도가 알았다, 알았다 말 많이 하죠. 경상도 사람들 알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믿었다. 알았다. 그러면 유전자가 25% 켜죠. 믿었다 하면 뭐요? 50%. 그 다음에 뭐, 희망 있다. 야, 나 낫겠네. 희망 있다. 그러면 75% 켜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희망 있다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기뻐하자! 그래서 이 기쁨을 표현을 해야 돼. 기뻐하자! 기뻐. 기뻐하자. 기뻐하자는 뭐예요? 그래서, 알았다! 하면, 박수가 나올락 말락 하고, 그 다음에, 믿었다 하면 박수가 이제 엄청 나오고, 희망이 있다, 그럼 뭐예요? 박수가 커지고, 그 다음에, 기뻐하자 하면 뭐예요? 이야! 함성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도록 최선을 다해. 그래서, 함성, 그죠? 이야! 지난번에 차재민 씨가 이 얘기를 아직도 제가 강의를 안 했는데 여러분한테 하니까 여러분이 썰렁해가지고 못 알아들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힘을 받기 시작해. 믿었다. 희망이구나. 기뻐하자. 이게 뉴스타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분은 이 기뻐를 잘 못해. 왜? 아, 집에 가면 남편이 또 수술 받으라고. 그게 자꾸 그렇게 걱정이 돼. 그래서 기쁨이 넘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거는 그때 가보면 아닙니다. 그때 가요. 그걸 미리부터 이렇게 자꾸 걱정이 돼서. 왜? 본인은 수술 받기 싫은데. 남편은 자꾸 뉴 스타트 갔다 와서 수술하라는 거야. 지금 수술 당장 해야 되는데 하도 네가 뉴 스타트 가고 싶어 하니까 일단 보내주는데 갔다 오면 뭐요? 수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지. 기뻐.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 이제 줄기 세포, 이제 한 10억 개가 되면 그 줄기 세포를 하나님이 다 지적해서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간 사명을 띨지니라. 너는 뇌 세포에 그렇죠 사명을 완수해라. 이래 가지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내 세포를 너무 많이 만들면 큰일 납니다. 대갈통이 이렇게 커져. 간세포를 너무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될까? 간때미가 부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 보세요. 하나님이 다 그 각 세포들, 가지 세포들의 숫자를 다 조정해서 딱 균형이 뭐예요? 맞도록. 인간을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다 만들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에게 철저히 의존하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게 돼요. 뭐요? 이따 해보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게 과학적인 이게 과학이야. 과학의 최첨단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같은 과학자가 없잖아. 그렇죠. 그 뭐 이 정확하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 그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은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처럼 상당히 신본주의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알고 믿는 사람이 강의할 때 나가는 이 뭐예요? 생체 전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이상구 박사는 믿는단 말이에요. 믿고 할 때 이제 실제로 현장에 와서 들을 때 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들을 때 하고 왜 다른지 아세요? 여기 있을 때는 제 몸에서 나가는 뭐예요? 이 강력한 생체 전자파가 여러분의 유전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나 유튜브는 이제 말만 있지 실제로 실제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뭐든지 현장이 최고라며 현장에서 제일 강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야
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은 야, 이 말씀의 그 진짜 핵심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딱 이렇게 깨달을 때 즉석에서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뛰고 이러면서 그 소위 치유가 일어난다는 그런 원칙 속에서 그런 원칙 때문에 우리가 2부 세미나를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 남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다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황석 교수가 줄기 세포를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줄기 세포는 사실상 만들 수가 뭐예요? 없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서 만드는 게 줄기 세포입니다. 그럼 황석 교수가 실험실에서 줄기 세포를 만든 그러니까 황석 교수가 딱 줄기 세포를 연구를 해 보니까 이거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다. 그럼 줄기 세포를 거기에 주입시켜 주면 뭐예요? 새 뇌세포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 뇌세포가 생기면 뇌경색 나버린단 말이야. 예.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의 과학자들이 줄기 세포를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서 그래서 황호석 교수가 온 세계 과학자들의 그 관심을 끌었던 것은 뭘 했냐고 하면 쥐를 말입니다. 척추를 잘랐어. 그럼 하반신 마비야, 그렇죠? 그런데 하반신 마비가 된 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쥐가 하반신 마비야 이제 앞다리만 해서 뒷다리 질질 끌고 댕겨. 그런 쥐들을 이제 그려놓고 다시 수술을 또 한 거야. 그 잘린 부분에 예? 뭐를 집어넣었어? 줄기세포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새 척추세포를 만들어내가지고 잘린 부분을 이어준 거야. 그러니까 신경이 통해 안 통해? 그러니까 쥐가 뒷발로 다시 걷는 거야. 그래가지고 센세이션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야 이 줄기세포를 만들면 이거는 대박이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기술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줄기세포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래서 이게 본래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이 뉴스타트만 잘하면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대로 줄기세포를 다 만들어 줄 수 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은 뉴스타트 안 하고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빼놓고 하자는 거야. 그 인간의 기술로서 줄기세포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밑바닥부터 만들 수는 없어. 그건 도저히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줄기세포 아닌 가지세포.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귓밥, 이 귓밥 세포가 제일 좋대. 그 여기서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긁기만 해도 이 피부 세포들이 많이 떨어져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세포, 그 귓밥 세포를 그러니까 피부 세포지. 그 피부 세포를 줄기 세포로 만드는 걸 줄기 세포로 쉬운 말로 하면 빠꾸를 시켜. 왜? 그 귓밥 세포도 한때는 줄기 세포였거든. 그러니까 줄기 세포였는데 이것이 잘 발전을 해서 하나님이 피부 세포로 만들어 놓은 게 이 귓밥 세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아주 고약한 생각을 한 거예요. 요게 본래 귓밥세포가 줄기세포였으니까 빠꾸를 시키면 도로 줄기세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기분 좋을까나 볼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황석 교수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 빠꾸를 시키려면, 그러니까 원초적인 원시적인 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줄기세포는 아주 원시적 세포니까. 그래서 황석 교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원초적으로 변해요. 우리 사람이 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그러면 나는 의사다, 나는 뭐요, 나는 판사다, 변호사다, 나는 교장 선생님이다, 이거 다 폼 잡잖아. 그 점잖아지고 그 점잔을 다 없애버리려면 어떠면 돼요? 황우석 교수 생각, 굶기면 되겠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뭐, 장군, 대통령, 뭐, 판사, 뭐, 의사 다 모아놓고 한 방에 넣어놓고 디립다 굶기면, 내가 뭐, 대통령 안 해도 좋으니까 밥만 한 끼 달라고 그러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게 원초적으로 돌아간다고요. 굶기면. 그래가지고 세포를, 죽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최고로 굶긴 거야. 그 굶기는 방법을 기아 배양이라고 그래요.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 기아 상태에서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 끼를 먹여 놓고 21일간을 굶겼어. 또 한 끼 먹이고 또 굶기고. 그러니까 세포들이 전부 뭐예요? 세포의 그 본래 특성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원초적인 세포로 돌아가는 거 그때. 그래서 이제 굶겨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피부 세포를 이 피부 세포 유전자 혹은 염색체 그래서 다 그래서 굶겨놓고 얘를 드러내요. 이 세포핵을. 그래서 세포핵을 분리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손재주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왜 한국 사람들은 손재주가 그렇게 좋으냐. 무슨 젓가락? 쇠 젓가락. 일본 사람들은 나무젓가락 사니까 좀 덜 예민해. 우리들은 쎄가지고, 우리는 깨 하나도 젓가락 어떻게 해. 나무젓가락 가지고 깨 하나 잡기 힘들죠. 그렇죠. 깨. 예.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하냐 하면, 여자들, 건강한 여자의 난자를 기증받습니다. 그래서, 난자는 기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돈 주고 샀다, 돈 줬다, 이래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난자의, 여자의 난자에 들어있는 여자의 유전자를 또 드러내버려요.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난자 안이 뭐가 돼요? 이 공간이 텅 비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여기다가 갖다 놔. 굶은 것들, 지금, 원초적으로, 상당히 원초적으로 돌아가, 드러나죠. 그,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얘들, 유전자들은 환경이 확 바뀌어서,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한다. 아시겠죠? 자기가 피부세포였는데, 한숨 자고 나니까 뭐예요? 난자야! 그럼 나는 뭐요? 난장가? 자기의 신분이 확실하지?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고, 그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 변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그 주파수를 잊어버렸는데, 아주 특정 주파수에
전자파를 착 보내요. 그러니까 전기치료를 한바탕 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치료를 치치치치 하면 그 순간에 정신이 깜빡하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깨어나면 전기치료받고는 기억이 없어져요. 얘가 내가 피부세포였던가 난자였던가 변해버려. 그래가지고 줄기세포가 돼버려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만드니까 이제 뭐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시험관, 시험관 임신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시험관 아직도 시험관 임신을 줄기세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 소, 원숭이 전부 줄기세포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 그 줄기세포 만들면 그 줄기세포를 건강한 암컷 원숭이 자궁 안에 넣어주면 새끼 원숭이가 똑같은 놈이 나오는 거야. 그걸 이제 복제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이제 이런 정보가 여러분에게 참 유용합니다. 왜? 아, 결국은 세포는 변할 수 있구나,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갔지. 왜? 무엇에 의하여? 그건 내가 아주 나쁜 영향을 끼쳤으니까. 그렇죠? 나쁜 환경에다가, 나쁜 음식에다가, 운동 부족에다가, 막 산소 부족에다가, 온갖, 그리고 막 스트레스에다가 왔으니까. 그래서 정상세포가 그런 나쁜 환경에 적응해서, 나쁜 환경에서도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세포가 암세포거든. 왜? 나쁜 환경에서도 죽기 싫어. 그 죽기 싫으니까 나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세포가 암세포.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철저하게 그 세포를 환경을 나쁘게 비정상적으로 해주면 결국은 빠꾸가 뭐예요? 돼. 그래서 줄기세포가 됐다고. 그러니까 세포의 본질이 본질적인 세포로 돌아간다고. 그러다가 여건이, 기본 여건이 맞고 새로운, 뭐요? 생명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암세포는 어떻게? 옛날에 정상이었던 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글쎄, 뭐요? 알았다! 믿는다. 희망이 있구나. 기뻐하자. 이래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적 에너지로 치유되게 하는 것을 뉴 스타트라고 부른다. 자 이제 재생으로 이제 갑니다. 결국 줄기 세포만 있으면 재생이 돼. 그러니까 내 몸 안 내가 뇌경색에 걸렸다가 또는 심근경색에 걸렸다가 그래도 내 콩팥에 병이 났다가도 콩팥에 줄기 세포만 있다면 그 줄기 세포를 새 콩팥 세포로 재생시켜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뇌에서도 뭐예요? 뇌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면 새 뇌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간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면 새 간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찾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콩팥에도 줄기세포가 있을까?
찾아보니 있어. 그 줄기세포 있으니까 아빠한테 오른쪽 콩팥 떼줘도 뭐예요? 그 줄기세포가 새 콩팥세포를 만들어내가지고 콩팥 사이즈를 더 크게 해서 결국 하나 들여도 충분히 내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준다고 해서 손해보게 돼 있지를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맞아요, 맞아요. 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됩니다. 왜? 주기 전에는 뭐 필요 없으니까 내가 주고 나면 내가 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많으니라. 이제 이런 그 놀라운 그 생명의 진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참 우리 몸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대로 돌아가게 돼요. 그 무조건적 사랑의 법칙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간 경화가 오더라도 말끔히 그 경화된 부분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거되냐면 경화된 부분이 그 흉터 안에요. 뇌경색이 왔다. 그럼 뇌세포가 죽은 부분이 그 흉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잘 하시면은, 아, 뇌세포가 새로 생겨야 될 뭐예요? 그 이유가. 왜? 내가 새롭게 생각을 하니까. 이때까지는 내가 인본주의 사고에 빠져있다. 이제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생각도 물론 하지만 그 생각의 차원이 어떻게 영적 차원으로 발전해 버린 거예요. 한 차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내 세포가 더 많이 있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 이거 정말 재밌구나.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차원이구나 하면 내 뇌세포가 더 발전해야 돼, 발달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뇌 안에 줄기세포가 있다면 내 뇌세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내 사고 능력이 나이가 먹는다고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어떻게 해요? 그 면, 영적인 차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사고 능력이 더 발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매 걸리고 싶거든 부정적으로 사세요. 예. 네. 아이고, 나 뭐 이제, 뭐 이 정도 살아서 많이 살았다. 뭐 다들 뭐, 70도 안 돼서 죽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80이니까 이까지만 살자. 그러면 여러분의 그 뜻에 따라서 내 세포는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해. 다 살았다네. 면역력도 떨어지기 시작한다. 다 살았다네. 별로 우리한테 기대를 걸어줘, 안 걸어줘? 안 걸어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싱싱하게 이 도전적으로 그렇죠. 나는 정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하여 나는 건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해져야 되겠다.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이 순수한 뭐예요?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인간이 되고 싶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충분히 줄기세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세뇌세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치매 잘 걸리시는 분들은 아이고
만사 귀찮다. 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너희들 나한테 막 얘기하지 마라. 난 막 그냥 조용히 막 살란다. 이러지 말고 좀 여러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특히 좋은 일에, 좋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내도 나이가 들어도 내가 쇠퇴하지 않고 점점 더 발전해 갈 수 있고 면역력도 쇠퇴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과연 그래서 뇌만은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과학자들이 그렇게 우겼습니다. 아, 뇌는 안 된다. 콩팥은 재생할지 몰라도 뇌는 안 된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Scientific America 1999년 5월자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과학자가 쓴 겁니다. 제목이 뭐냐? New nerve cells. New nerve cell.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뇌에서도 adult brain. 갓난 애기나 무슨 뱃속에 있는 애기들은 뇌세포가 부지런히 생기고 있는데 어른이 되면 절대로 안 생긴다 그랬거든. 그런데 유명한 과학자가 우리 성인의 뇌에서도 새 뇌세포가 생긴다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생기냐?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 네? 무슨 세포가 있기 때문에? 네, 줄기세포입니다. 아. 그래서 뇌를 샅샅이 뒤져봤더니, 요 빨간색 세포, 꼬랑지가 긴 세포가 이 성숙한 뇌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뇌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연두색 세포가 이게 바로 스템셀이라고 합니다. 스템이란 말이 무슨 말이게? 네? 스템. 스템. 이 바로 줄기입니다. 뇌 안에 줄기세포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스템셀이 1단계 성숙해서 이런 파란색 세포가 되고, 결국은 2단계 성숙해서 아주 애기 뇌세포, 빨간색 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3단계 성숙하면 완전히 성숙한 뇌세포로 변해가지고 새 세포가 생길 수 있다. 이 새 세포가를 생기게 하는 그 힘은 바로 생명이다. 그 생명과 함께 뭐가 잘 갖추어지면?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고. 제가 여러분 모르는 걸 왜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이미 얘기해 드렸으니까 물어보지. 이 생명 에너지와 함께 기본 여건! 기본 여건.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새로운 줄기세포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 줄기세포를 성숙시켜서 세뇌세포로 다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재생, 뇌세포의 재생, 관절 조직의 연골의 재생, 콩팥세포의 재생, 심근 근육세포의 재생, 간세포의 재생과 간경화의 치유는 뉴스타트로 가장 잘 될 수 있다.